이것을 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이 제품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본식 웨딩드레스를 딱 고른 거예요. 그런데 웨딩 슈즈를 무엇으로 할까가 정말 관건이었습니다. 관건. 슈즈 코너가 명품점에도 있지만 웨스트에 정말 많은 슈즈 브랜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것저것 제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신어봤습니다. 이건 좀 커. 명품 슈즈 매장을 다 돌아봤지만 제 웨딩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 한세 가지 정도 추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쿠아주라 샌들을 살 것인가 아니면 디올의 자디오를 살 것인가를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화이트 레이스로 된 자디올 슈즈를 사러 갔습니다. 살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즌이 끝나서 본사 창고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본사 창고에 갔던 거를 다시 빼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정말 딱줄수 있으신 날을 정해주신 게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식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저녁 야외 웨딩이었어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인가? 수요일 밤인가? 늦게 문자가 온 거예요. 고객님 너무 죄송하지만 목요일에 상품이 도착하지 You 않는다. what? 이렇게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슈즈를 웨딩 슈즈를 하려고 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 슈즈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모든 매장을 다 돌아보고 선택한 슈즈인데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 슈즈를 그러면은 창고에서 있긴 있는 건가요? 있긴 있대요. 그러면은 창고가 어딘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안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창고에 가서 그거 직접 받아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상품이 도착했다가 저한테 드리는 게그 회사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도 못 오냐 했더니 뭐못 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이 예식이면 뭐 그럼 이렇게 딱 이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만든 로코코율 샌들이 있는데 그 샌들을 신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4kg 가 찌기 전에 저의 발에 딱 맞게 만든 거라서 신어봤더니 발등 살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올 정도로 꽉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딩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신고 촬영도 하고 또 웨딩 그 행사도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꽉 끼는 슈즈를 신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명품 매장을 다 돌아봤는데 그거보다 예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정말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면서 좀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디올 슈즈가 가장 뻗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쿠아주라에 그 줄로 되어 있는 샌들을 사자니 로코쿨 샌들이랑 너무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느낌? 그리고 그 슈즈를 사도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잘 신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너무 드레시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금요일에 다시 직원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에 아침에 매장에 도착을 하게 됐다. 퀵으로 계신 곳에 보내드리겠다. 예식이 언제냐 해서 저희는 저녁 예식이라 했더니 그러면은 뭐그 예식 식장으로 퀵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웨딩 시작하기 전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정샘물에 12시부터 가 있을 거니까 정샘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받았지만 정말 완벽한 예식이 될것 같다 이런 부푼 마음으로 이제 예식장에 딱 가서 드레스도 입고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사전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로코코율 그 샌들이 더 예뻤으니까 그걸 신고 그다음에 본식 때는 발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디올 슈즈로 갈아 신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이랑 웨딩 플래너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이제 구두를 이렇게 딱 놓고 뭘 신는 게 좋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냥 지금 신고 있는 로코코율 슈즈가 제일 예쁘다고 다들 만장일치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이 디올 슈즈를 안 신게 된 거예요. 아예 박스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바로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저희는 신혼여행은 안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슈즈가 블랙이면 오히려 평소에 좀 신을만 하겠는데 화이트이기도 하고 망사로 되어 있고 이거를 웨딩 슈즈 아니면은 한 번도 안 신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신지도 않을 건데 계속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웨딩 때한번 신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16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슈즈를 다른 걸로 교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겠다. 차액을 더 드리고 클러치나 뭐 다른 거를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매장에 갔는데 제가 이거 한 번도 신지 않았어요. 아예 땅에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뭐한 번도 신으시지 않은 거는 맞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클러치로 교환을 할까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퀵으로 받으신 거는 절대 교환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안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문자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전화상으로도 그런 내용을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디올에서 뭐 한두 번 제품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VIP인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신 건데 퀵으로 받은 거는 교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신고 한 건데 더 고가의 제품으로 그냥 교환할게요라고 말씀드려도 퀵으로 받은 거라서 안 된다고 여기 방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그냥 그거를 포장을 해서 갖고 나왔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죠. 이래서 퀵으로 받으면은 교환이 안 된다더라. 다른 걸로 이제 환불도 아니고 교환도 안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올의 다른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퀵으로 받은 건데 클러치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몇년 전에는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방침이 바뀌어서 다른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하신 것도 저희 매장에서 교환하시거나 환불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전화 안 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왜그 직원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환을 안 해주신 건지. 그래서 매장에 갔습니다. 가서 클러치들도 보고 한 160만원에서 뭐 260만원 사이에 클러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디올에.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도 이번에야 알았어요. 슈즈 대신에 처음에 봤던 클러치가 바로 레이디 디올 파우치예요. 블랙 컬러고요. 가격은 195만원이에요. 안에 이렇게 카드를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현금을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얇은 가죽으로 된 스트랩이고 두 번째로 봤던 게 CD 로고가 앞에 있는 클러치예요.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블랙 페이던트입니다. 매장에 이건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한번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건 245만원이고요. 요거는 스트랩이 체인으로 되어 있네요. 안에 내용물은 좀 비슷하고요. 이게 조금 더 많이 들어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매보다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그 하우스 오브 디올에 갔을 때 정말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 파인 주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금, 백금, 로지골드, 옐로우골드, 금, 옐로우골드 똑같은 얘기죠. 다이아몬드, 정말 보석돌로 된 하이 파인 주얼리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탐이 나고 너무 넋을 놓고 보게 되는 주얼리들이에요. 진짜 주얼리들인 거죠. 진짜 작품, 진짜 보석. 디올에서 이렇게 레이디 디올이 아닌 다른 백을 구매를 하는 것. 그리고 16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그것에서 너무 오버되게 교환을 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짠 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주더라도 좀더 값어치 있는 것을 사겠다 하고 갔는데 클러치는 좀 사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가격이라도 이 파인 주얼리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로일님들과 함께 풀어봅니다. 리본을 풀고 있습니다.
와우. 선물 포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제품을 되게 오래전부터 좀 사고 싶었는데, 내가 내돈 주고 사기에 조금 애매한 느낌?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마쇼프한테 제첫 번째 생일 선물로 이걸 받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아직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 선물인 거죠. 불러봅니다. 평소에 여기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주머니를 주셨어요. 얘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어떤 분에게 샀고 제품 번호가 나오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조그만 책 정말 귀엽네요. 개봉을 할게요. 뒤집으면 또 화이트 그냥 자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요. 이게 로즈 드방이라는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자, 디올의 이 파인 주얼리들은 모두 빅투아르드 카스텔란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귀족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보석들만 가지고 놀았다는 그녀가 한 디자인들을 보면 틀에 갇히지 않은 듯한 정말 보석으로 작품을 만드는 듯한 그리고 보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면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퀄리티의 디자인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디자인이 아니에요. 왕들이나 왕비들만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매장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기보다는 옥션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디올의 파인 주얼리들을 사랑하고 매료되어 있어서 블로그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블로그 로코코앤유 이유라트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아 진짜 이 팔찌 뭔가요? 이 가운데 보석들의 이 컬러의 조합을 여러분 보세요. 이 팔찌 이런 라인들을 금과 다이아몬드로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 감각 뭐죠? 제품들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전시한 전시를 가서 제가 본 건데요. 정말 너무나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두 번째 사진 반지 그리고 루이 14세 태양왕 에서 영감을 받은 팔찌예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옐로우 다이아 그리고 화이트 다이아로 이렇게 또 만들었고요. 브로치들도 있고 목걸이 이 가운데 있는 뭐 에메랄드인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쭉쭉 보다 보면 이 디자인이 정말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디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파이어 귀걸이, 사파이어, 아쿠아마린, 에메랄드 순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외곽에는 모두 다이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직접 해봤는데 제가 메종 미셸 모자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자와 너무나 컬러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눈이 멀것 같아요. 마치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이거를 또 확대해서 봅시다. 그냥 한 가지 컬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햇빛에 따라서 막 색깔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정말 아, 이 컬러 감각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전체 다이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가로 변동이 됩니다. 이 하우스 오브 디올 2층에 가시면 이 컬렉션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컬렉션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나오는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디자인을 선택한 거죠. 이 로즈 드방 컬렉션은 크리스찬 디올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랑빌의 빌라에서 시작됐어요. 디올 주얼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투아르드 카스텔라니 무슈 디올이 행운의 부적으로 여겼던 별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즈 드방 컬렉션을 표현했죠. 여행의 상징인 메달리온 안에는 크리스찬 디올의 행운의 부적인 별 모양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미. 이 디자인을 가만히 보면 별인 것 같으면서도 장미 꽃잎이 여러 겹 겹쳐 있는 듯한 모양을 표현했죠. 그리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싹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로즈드방에 여러 컬러들이 또 있어요. 하나의 메달로만 탁 되어 있는 팔찌도 있지만 이렇게 양옆에 다이아가 같이 있는 핑크 골드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와 루비 두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는 모두 다 자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330만 원이네요. 이 팔찌는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 레드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도 보석으로 쳐줘야 될까요? 레드 컬러는 상당히 예쁘네요. 이거는 옐로우 골드에 다이아몬드에 터키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터키석 이 컬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다음 옐로우 골드에 다이아몬드에 라피스 라줄리. 금색 펄들이 쫙 수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 말라카이트. 말라카이트가 이 녹색 원석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로지 골드에 다이아몬드, 핑크 오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핑크 컬러의 이 원석이 너무나 예뻐서 요거에 눈이 갔지만 결국 고르게 된 거는 화이트, 옐로우,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고르게 됐네요. 다음 제품, 샤넬. 무력을 억제하지 못했네요. 너무 귀여운 이 스티커. 입체로 되어 있는 꽃은 아닌데요. 금박이 되어 있는 카멜리아를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샀더니 이렇게 파우치 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샘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 짠. 뜯어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주셨는데, 개봉하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있는데, The Beige Tinted Belly Mind Hydrate Healthy Glow Moisturizing Foundation SPF 30 2+고요. 근데 이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컬러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나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것은 블러셔입니다.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웨딩 촬영을 하고 코랄 느낌의 너무 웜한 코랄 말고 핑크빛 코랄이 괜찮게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코랄 컬러를 구매하게 됐어요. 루즈 알리르 리퀴드 69번 컬러도 구매를 했습니다. 오렌지 코랄빛이 나는 쨍한 컬러예요. 쿨톤에서도 좀 바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 오렌지빛이 약간 나죠. 적절하게 섞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오늘 산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요. 약간 연하게 하긴 했어요. 파운데이션 이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펌프로 되어 있고 BD01 컬러, 가장 밝은 컬러예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붓으로 바른 다음에 스펀지로 발라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블러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코랄색. 지금 여기 화면에 약간 핑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주황빛과 핑크빛의 중간 정도? 그래서 이걸 바로 여기 이렇게 바르면 밀릴 수 있어요. 여기 손등에 이렇게 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아니면 손에 이렇게. 역시 바로 바르는 쪽이 더 진하게 되긴 하네요.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생기 있어 보이는. 웜톤들이 했을 때도 예쁠 것 같고, 저처럼 여름 쿨톤이 해도 괜찮은 컬러예요. 채도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일상에서 누구나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한듯안한듯 투명하게 발색이 된다 해야 되나? 첫 번째 이 컬러로 베이스를 다 깔아주고, 눈 밑에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다 같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컬러로 주고, 애교살에는 이걸 발랐거든요? 이 포인트 컬러를 조금 더 발라볼까 봐요. 되게 부드럽고, 발색이 되게 투명하면서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컬러도 잘 올라오는데, 그게 물감에 색소들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살 위에 마치 원래 살이 그런 것처럼 되게 좀 오묘하게 올라와요. 발색을 조금 더 해줘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펄은 가운데 뼈. 진짜 되게 자연스럽고 한듯안한 듯.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발라줄게요. 아니, 이 정도 펄은 코 이런 데 끝에도 되겠어.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펄들. 이 눈끝 쪽에 이 가장 어두운 컬러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눈 앞쪽에도 줘볼까요? 좋네요. 여기 앞쪽에 있는 컬러도 한번. 오! 약간 갈치펄 같은 느낌. 보이나요? 이게 그냥 진짜 데일리로 할 만한 컬러들이라서 얼굴 원래 피부색이 그런 것처럼 발색이 되면서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럽게 싹 물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제 손등에 이렇게 해도 별로 발색이 안 되는데 눈 위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발색은 되긴 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시리즈들. 르 베이지스 웜 컬러네요. 웜인데 봄 웜은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여쿨도 잘 어울린다는 거. 오늘 딱 한 번 쓰고 방금 보여드린 거 한 번 했는데 파우더리한 제품들보다는 좀 훨씬 예쁘게 써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9만 원인데 정말 비싸죠. 요만큼에 9만 원이에요. 샤넬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 이 웜 컬러에 어울리는 또 립을 같이 제가 구매를 했어요. 루즈 알리로 69번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주황 다홍 같은 느낌. 되게 빠르게 탁 밀착이 되고 가볍게 되면서 금방 건조해져요. 빠르게 이렇게 스머지 시켜준 다음에 밀착이 탁 돼요. 그런데 착색은 없어요. 착색이 너무 심한 제품들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샤넬 원 팔레트랑 블러쉬 넘버 21, 이 69번 이렇게 세 가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웨딩 메이크업 정샘물에서 받을 때 항상 베이스로 쓰시는 이 돌체앤가바나 시크릿 쉴드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구매했더니 신세계몰에서 이 블러셔가 같이 왔습니다. 이 블러셔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딱 이렇게 어울리는 컬러를 잘 보내주셨는지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 이거는 SPF 50 플러스고 이 PA 플러스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크림 대용으로 베이스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스킨색이야. 스킨색에다가 너무 어두운 컬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컬러인데 이거를 이렇게 싹 바르면 프라이머 기능이 되면서 메이크업이 되게 얇게 올라가고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13호를 쓰는 피부 톤인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얼굴에 이렇게 다 펴발라보면 제가 홍조가 있는데 홍조를 약간 잡아주면서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로 요거를 하고 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컨실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컨실러 쓰지 않고 요거 두 가지로 다 어느 정도 가려졌어요. 이유라트